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죠. 아, 뭐 저 데스크처럼 나온다. 그거 멋있잖아요, 이렇게. 이게 딱 나와서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면은 이거 이제 삼성선, 요건 삼성선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오는 저쪽 방이 여기서. 네네네. 이렇게 하면 거기 나오잖아. 이렇게. 더블 클릭하면 크게 나오는 거지. 아~ 저거만 나오지. 그래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나오지. 아, 다시 근데,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. 가능하군요. 우리가 파워포인트 한다면 파워포인트 딱 바뀌잖아. 삼성선 저기 있고 원격 교실 여기 나오고. 그럼 여기 설명하는 다음 장 다음 장이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. 이제 아까 저 선생님이 이걸 쓰면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어디라는 게 포인터가 나오잖아. 정확히. 어,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저게 안 나오죠, 저기에는. 이제 그렇게,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. 네네네. 그래서 이걸로 하는 방식으로 나는 강의 문화를 막으려고 그래.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또 자동으로 알아서 저장기가 키워져. 작동 안 해도.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공지능기는 항상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. 왜냐면 자료는 나중에 봐도 돼. 네네. 선생님이 거기서 하는 게 잘 나와야 돼. 우리 전부 선생님이 키워놓은 저기다. 그리고 그래서 줌이 여기 있잖아. 줌이 딱 하면 줌에 있는 게 여기 우리 저쪽 방이 다 여기 나오고 있잖아. 여기다. 여기 애들이 쭉 나올 수 있고 교실이 나올 수 있는 거지. 여기서 설명 질문할 때도 이렇게 질문 받아. 이 장면이 몇 개야. 어마어마하잖아. 근데 저런 배경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마음대로. 이거 하나 놓으면은 K-MOOC에 나오는 동영상들이 완전히 변하네요. 아, 좋네요.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라. 이제 그렇게 파워포인트 자료 원격 교실 하나로 연결돼서 저쪽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로 가면 저 강의를 보는 거하고 저기 가서 듣는 거하고 누가 나냐 이거예요. 그런 얘기예요. 장점 있네요. 네, 아무튼 그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. 그렇죠. 이런 방식으로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오.